네, 이어서 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익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511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증가한 겁니다. 소규모 모임과 학교, 학원, 주점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적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확진자 500명대 제가 사흘 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된 건데 네. 교수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한 400명대가 된 듯 했는데 역시나 주 중반이 되니까 다시 500명대로 치솟았군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400명대, 500명대 이러한 그 감소와 증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 요인 때문에 실내 환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 코로나19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 있다. 그리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환자는 더 추가 상태,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수도권 거리두기 지금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요. 어제부터는 또 정밀 방역도 시작됐잖아요. 그간의 어떤 거리두기 격상 이후에 어떤 강화 조치 등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녁 시간만 되면 거리가 한산해요. 네. 그리고 또 지하철, 뭐 또 대중교통 그 버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적어들었고 또 밤늦게는 아예 또 저 이 차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이제 그 강화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19일 날 1.5단계가 수도권에 가동이 됐기 때문에 12월 3일 날이 2주가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날에 이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1.5단계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그 앞으로 한 1, 2주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점은 겨울이다라는 점이 예.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군요. 하여튼 최근 이 3차 유행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참 우려되는 지점인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겠더라고요. 이게 전북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 지난 6월에 전북 전주시 확진자의 경우에 식당에서 한 6.5m 정도 떨어진 다른 확진자와 5분 정도 같이 머문 건데 6.5m면 바로 옆에 있던 것도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전북대학교 연구팀에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네, 네. 이 A 환자가 6월 12일 날 식당을 방문을 했어요. 한 오후 4시경에. 네. 네. 그리고 이제 B 환자가 이제 한 5시 15분경에 방문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예. 아마도 이 A 환자의 이 비말이 이 공기의 흐름을 타서 B 환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례는 이미 2020년도 1월 달에 중국에서 한 식당에서 세 가족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였고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닌 상태였는데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제 에어컨에 의한 그 비말의 흐름 때문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그 추정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네네. 이 코로나19의 이 비말 감염은 이 공기의 흐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록 그 비말 감염이라 하더라도 2m를 넘어선 그런 거리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방금 에어컨의 영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6월이니까 이제 더운 여름이었으니까 에어컨의 영향이겠지만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식당 이런 데서 뭐 에어컨은 안 틀어요. 근데 뭐 온풍기 같은 걸 트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 얼마든지 겨울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온풍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또 조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실내에서의 어떤 식사 과정에서
또는 그 활동 중에서 이 비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은 예. 그 근접거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들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내일이면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좀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에서 지금 교수님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 본인은 물론이고 또 학부모님 또 수험생들을 또 지도해야 될 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네. 현재 이제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외부와의 접촉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 관리를 하고 또 특히 이제 그 밀집 밀폐된 환경에는 절대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좀 꼭 지켜야 될 방역 수칙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손 씻기, 수시로 예. 이제 그 소독제를 손으로 씻고요. 그리고 또 식사 시간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잠깐 좀 이렇게 그 식사하는 동안은 벗더라도 가급적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학생들 또 같은 수험생들과의 대화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노력이 이 수험장에서 필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강조해 주셨는데 마스크는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껴도 돼요? 아니 그렇진 않죠. 아, 예. 우리가 통상 KF80, 네. KF94 그러니까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적어도 한 95% 이상 되는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 수험생들의 어떤 저 자세라고 보겠습니다. 네, 망사 밸브 이런 건 안 된다 그 네. 얘기군요. 네,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는 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만약에 수험생 중에서 수능 시험 직전에 만약에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그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에서는 수험생들의 시험 볼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당국이 준비한 별도의 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예. 수험생들이 뭐 증상이 있다든지 뭐 양성 판정을 받았다든지 해서 좀 그 물론 좀 걱정은 되겠습니다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보는데 동요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있는 중간에 이 잠복기를 거쳤다가 열이 나기 시작하고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론 뭐 발열 증상이라는 것이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19의 감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은 일단 그 발열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와 같은 그런 그 자세로 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 종료가 된 이후에 예. 그 보건당국의 이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능 시험이라는 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고 이동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 아무래도 수험생들이나 감독관들 뭐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죠. 교수님. 네, 일단 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좀 불안감을 그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이 수험생의 경우에는 수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대학에 관련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게 미리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수능을 다 치른 뒤에 특별 고사장 어딘가 고사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이게 뒤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그럴 땐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확진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켰느냐, 네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지, 예. 또 그 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때 뭐 고무장갑을 꼈다든지 네.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격리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장에서 같이 시험을 봤던 그 학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얼마나 그 이 위생 수칙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그 이 격리 대상자 또는 뭐 이 정밀 그 이 그 관리 대상자 이런 것들의 숫자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능을 보는 학생들 또 감독관 모두가 이제 수능을 안전하고 좀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백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백신을 최근에 접종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이야기 자체는 지금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미국의 안보 전문 웹사이트인 1945에 예. 그 기고문이 실렸는데 김정은 그 이 위원장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이 고위직 당뇨들이 중국산 백신 접종을 했다는 그런 일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지금 그 중국에서는 자국의 백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세계 최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3상 임상시험을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백신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접종이 됐는지 그것들은 지금 확인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근데 꼭 중국 백신 뭐 특정 나라를 좀 뭐 좀 비하하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중국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꼭 얘기가 따라 붙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모든 약이 그 정해진 그 단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이 3상이라는 최종 단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앞으로 뭐 신속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중국의 경우에 예. 뭐 시노팜이라든지 시노백이라든지 이런 그 한 세 종류의 백신에 대해서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그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이 중국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안전한 백신이 빨리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하루빨리 좀 안전하게 맞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병률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